한번 그 어떻게 용님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이트를 들어와서 봤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 반응성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던 게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높아진 그게 위상을.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구글 앱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에 이제 파이썬, 자바, 이제 고, 그리고 PHP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컴퓨팅 엔진은 사실 언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우분투 하시는 환경 같이 느껴지거든요. 성능 저하도 별로 없고, 도커 이미지를 띄우는 것도 뭐 1, 2초 만에 띄울 수가 있어가지고, 마치 로컬인 것 같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 힘들게 오픈소스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이름도 알리고 이제 좀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프로젝트다. 좋겠습니다. 저는 타이젠하고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는 거 보고, 그 부분에 좀 좋게 생각했었는데,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질라 관련 프로젝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질라 관련 프로젝트에는 서버나 아니면 러스트 언어 같은 경우에 그 삼성이 꽤 많이 참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